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 켜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발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식초는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요게 새거죠.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요즘 뭐 아로니아 엄청 유명합니다. 뭐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로니아에 관해서 막 굉장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먹으면 뭐 병이 다 났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로니아에 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실제로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로니아가 이제 향염, 이제 그 염, 이제 염증 잡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고 또 뭐 이제 뭐 하여간 뭐 여기저기 이제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아로니아가 좋다. 근데 아로니아를 여러분들이 저벌레가 먹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희들 그 황세란 유인균으로 발효를 해서 식초를 만들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따놓은 겁니다. 저희들 요 샵에 손님들 오시면 드리도록 해놨는데 요 따놓은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따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액입니다. 일단은 시끄럽진 않습니다. 아로니아 원래 그 막 그 신맛 그런 건 없고 식초 맛이 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일단 셉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여기다가 딱 붓겠습니다. 붓고 요거는 맹물입니다. 자, 맹물을 여기다가 적당하게 요 정도를 이제 부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저도 이제 뭐 제하고 굉장히 그 친한 누님이 이제 은양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인사를 안 가는데 이제 꿀 나왔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꿀 사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누님께서 아로니아 농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한 조금 많이 이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는데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크게 모르겠고 원래 좀 건강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편도선이 자주 걸립니다. 이제 하루에 막 수많은 이제 하루에 보통 전화 적게 받을 때 50통. 많이 받을 때 제가 세월 보니까 한 200통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이제 자주 이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마십니다. 그 큰 요 이거 저 2리터인가? 그 생수병에다가 아로니아 요거를 딱 넣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조금 시끄럽고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꿀 식초를 또 조금 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먹고 또 뭐 저녁에도 또 막 배터지게 먹고 그리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고 한 며칠 정도 하고 나니까 편도가 이제 많이 이제 깔아놓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이제 실제로 뭐 인터넷에 이제 아로니아 향염 염증 사쿠는 데는 이제 좋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분 경우는 또 여러분들 체질에 맞춰가지고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제 무좀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좀 이 성격이 못되고 고집 세면 무좀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무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좀이 이제 여름 되면 좀 가렵잖아요. 근데 아로니아 요거를 이제 이 스프레이 조그만한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뿌렸습니다. 그러면 뿌리고 뭐 한 1, 2분 있으면 가려움증이 싹 없어집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래가 자주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 사실은 이제 계속 그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뭐 제 하는 일이 뭐온 천지로 이제 다니다
스마트폰이니까 이제 무좀이 조금 이제 심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벌레 이렇게 물리면 이제 거기에 뻘겋해가 염증이 생기죠. 그런데 그짜다 조금만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이게 그거죠. 그 벌레 약국에서 이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그것도 뭐 뿌려놓고 나면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만은 요거는 또 뿌리고 나오니까 그게 또 조금 깔아앉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즘 아로니아 엄청 쌉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키로에 2만원, 3만원 이랬는데 작년에 아로니아가 이제 완전히 가격이 내렸죠. 올해는 더 내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로니아 집에서 많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큰 통으로 뭐 이제 20리터 병 있죠. 큰 통으로 뭐 한 10통 정도 집에 담아놓으면 1년 내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먹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자, 아로니아 식초 담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황세란 유인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로니아 식초 잘 안 됩니다. 물론 대기가 되겠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아주 쉽게 됩니다. 어떤 분들 뭐 제한테 문자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아로니아 식초 레시피 보내라 그러는데 저희들 이거 이제 황세란 유인균 가지고 아로니아 식초 만드는데 사용한 아로니아가 실험한다고 사용한 아로니아가 거의 한 600kg 정도 됩니다. 그때 가격이 되게 비쌀 때입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알아냈는데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자로 보내라 뭐 이러면 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레시피 보내라 절대 안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황세란 유인균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쪽 제가 좋아하는 식초 샵이죠. 여기서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여러분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는 집에서 좀 이렇게 식구들이 많아가 담아 먹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깔끔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꾸 문자 와가지고 지난 척하고 심지어 카카오톡 제 하루에 200통씩 받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 누가 왔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수는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로니아 식초 굉장히 좋고 요 샵에서도 이 샵은 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 그 황세란 유인균 이제 유인균 발효 명장 이제 네 분이 운영하는 샵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샵이죠. 이 샵에 이 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식초를 아로니아 식초를 제가 꼭 뭐 구매해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한 개 정도는 구매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뭐 꼭 구매하라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어라. 집에서 한그떡 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1년 내내 여러분들 얼마든지 식구수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돈도 들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번거롭고 귀찮다 이러면 뭐 할 수 없이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나는 이제 식구수대로 좀 많이 사 먹으려 한다. 그러면 요 샵에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샵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샵하고 이렇게 뭐 6개월 계약을 하든지 1년 단위 가족들이 먹는 식초를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할인을 또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주선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황세란 유인균으로 아로니아 식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만들어진 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걸 하나 사가지고 그 맛을 기억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발효하는 거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는 1%도 안 됩니다. 실제 요 식초가 되기 전까지 일단 1차 발효가 일어나고 두 번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맛있는 아로니아 식초가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은 1%도 안 됩니다. 1% 미만입니다. 미생물들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거죠. 누가요? 바로 황세란 유인균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애들이 99% 이상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이 튼튼하고 실해야 됩니다. 미생물들이 좀 삐리삐리하고 뭐 약하면 아르네아 10초까지 안 갑니다. 뭐 술까지는 뭐 겨우겨우 어떻게 가겠죠. 10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네아 10초 하나 물려고 3년씩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샵에 있는 명장들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만들어먹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도 배우시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황선한 유인균 샵에서 아르네아 식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